히트. 질똥? 똥 안 쌌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오줌 누고 왔어요. 쉬 하고 왔어요. 쉬. 쉬. 끝났지 벌써. Zone. Four. Four zone. 6존.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거는 좀 짧게 잘라놔야겠다. 어디 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치? 오케이. 내 뒷땅 깠다는 거 들었다? 괜찮아요? 뒷담화 좀 깠지. 수봉이가 나한테 욕을 하진 않잖아. 네가 욕을 하지. 오, bitch. This is music, bitch. 예, that's my shit, man. 카메라 렌즈 닦았는데 왜 그래? 닦았어. 옷으로 닦으라고? 휴지로 닦을게. 괜찮아? 됐어? 아니, 내 화면은 안 그렇게 보여. 닦았는데 왜 그래? 됐어? 된 거야? 됐어? 오, 이거 진실하네. 좀 선명하다. 어차피 니네 내 얼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아가리 터는 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 트림. 더 잘생겨 보임, 싫어한다. 조용히들 해라, 이 새끼들이 진짜, 씨. 가만히 두니까, 진짜. 어? 이 새끼들이 누구 얼굴 보라고 지금 틀어놓은 줄 알아? 음악 들으라고 틀었잖아, 이 자식들이, 진짜. 씨. 오케이. BPM은 상남자의 BPM 82. 82. Motherfucker. 한번 해볼게. Yeah. 3, 4.
상남자의 BPM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아무래도 6레벨로 음을 만져서 여러분들이 아주 홀딱 가버리게 해야겠어.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둘, 셋, 넷.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세요. 시력 몇이냐고요? 좋진 않아요. 지금 안경 안 써가지고. 살 살찌면 안 된다니까? 족 같은데? 거북목이냐고? 저 조금 있어요. 그래갖고 저 잘 때 거북목 베개 자고, 베고 자요. 심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 별로네요. 오, 이거다. 죄송해요. 깝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셋, 넷. 둘, 셋, 넷. 보자. 벨로시티로. 음악 하시는 분 같아요는 조금 개새끼가. 음악 하시는 분 같아요는 좀 심했잖아. 지진 간접체요? 야, 근데 이거 안 흔들리게 못해. 비트 이게 어려워. 아, 이 새끼들이 진짜 그냥 좀 하면 그냥 좀 닥치고 봐라. 어? 넘머 새끼들이 아주 그냥 한 가지를 해주면 그냥 어? 특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킥스. 그래, 놀리면서 봐, 괜찮아. 이거 봐봐. 봅시다. 킥이 좀 어려워요, 원래. 비엠이 조금 이게 이걸 해야겠네. 박자가 나가죠. 둔 셋 넷. 봅시다. 셋 넷. 이건 내가 만든 비트야. 네가 듣는 건 내가 하는 freestyle. 너희들의 집착 전부 다 너의 집 앞에다가 버리고 만들고 있어. 나의 시발을 들어봐라. 너네들은 전부 이사갈 준비를 해. 너네 집 방 빼라 motherfucker. Yo. 모르겠다. 아무 말나. Yo, 오늘 트위터에서 존나게 막 싸움 하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박사웃 당한 것처럼 여기 앉아 있단다. 너희들의 상상 앞에서 만난 강해져 motherfucker. 너희들의 시청자 떨어진다네. 야 진짜 내 스트리머야? 스트리머야 음악까지? 아 진짜 씨. 진짜 래퍼 같다 이 사람. 뭐야 이거 왜 이래? 다시 찍어. 다시 문자 와서 그랬어요. 다시 보자. 뭐야 이거? 비트 늦죠 지금? 셋, 넷. 다시 할게요. 미안.
다시 할게요. 셋, 넷. 어렵네. 왜 이러냐 이거. 셋, 넷. 빨랐죠? 셋, 넷. 다 나중에 찍을게요.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됐어. 이거 잠깐 좀 바꾸면 돼. 일단 지금 너무 어택이 세. 이 킥의 어택이 너무 강하다. 믹스를 좀 해볼게요. 이펙트를 좀 이 정도로. 저는 죄송해요. 제가 박자를 못 맞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오해야 잘 틀렸는데. 둘, 셋, 넷. 맞았어. 이게 왜 힘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 그냥 컴퓨터를 이렇게 올려요. 직접 안 쳐요. 근데 난 직접 치고 있잖아. 손맛이야. 이게 원래 어려운 거야. 내가 쉬운 거를 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야 이게 원래. 저는 그리셀다 키 듣기 때문에 지금 소리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아니야, 이 새끼들이 뭘 1분 뒤에 할 예상이 다시 할게요. 야,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래? 됐잖아, 새끼들이 진짜. 나 이제 베이스 찍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어렵다. 베이스 스플라이스 가서 소리 좀 훔칠까요? 네.
소리를 좀 높여서 음을 맞춰야겠어요. 미친놈아. 베이스 이거 이걸로 안 돼. 바꿔야 돼. 이거에서 이걸 왜 베이스를 이렇게 해서 바꾸냐면은 여기서 볼륨을 낮추면 돼요. 이거를 아이 새끼들이 거 씨발 사람 진짜 병신 만드네 새끼들 이거. 응? 여기서 베이스 좀 작게 넣는 거야, 새끼들아. 좆도 모르면서 욕부터 하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쿤디판다 불러볼까? 씨발 좋다고 하는지 아닌지? 디시스 리스너 이자 일단 이거 저장해 놓을게요. 비트 이름은 아 뭐야 이거 씨. 비트 이름은 이게 아닌데요. 또 잇? 어? 세이브? 스탠다드?
Save. Save, man. This is Son Simba.트위터 개 씨발년들 또 시비 또 시비 걸고 있네 씨. 뒤지고 싶어가지고. 어떤 애가 오빠 트윗 캡처해서 덕후라는 사이트에 올려도 돼요? 거기 유저들 반응 궁금해서요. 왜 오빠라 했지? 손신반님께서 내 올리셔도 돼요. 고소하기 훨씬 쉬워지거든요. 제발 올려주세요. 거기서 고소할 수 있게 제발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비공개 계정들이 왜 이렇게 다들 나한테 지랄들을 하는 건지? 존나 아닌 척 하는 게 너무 역겨워, 이 새끼들. 다 좆됐다. 제발 올려주세요. 돈 안 땡겨요. 저는 전부 그냥 빨간 줄 그어버려요. 저는 합의 절대 안 해요. 아 존나 막 존나 아닌 척하면 막 진지한 막 뭐라 해야 되지? 친절한 척하면서 연락해갖고 막 이 지랄함 나한테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나가다 트윗을 오후엔 보게 되는데 소란에 농후하지 않는 발언 잘 알겠습니다만 소란에과 인도사를 성범죄 신반님께서 지칭하신 알패스를 동일선상에 놓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범죄 구성 요건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소란에서 단순히 아무개나 아무개가 성행위했다는 정도의 글을 적는 성공적 공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 강간하고 그것도 집단 강간, 강간 모의를 하고 사진과 동영상 형태로 유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은 실제로 성범죄 특수성범죄에 뭐 해당하는 소란액과 단순히 문자로 성행위 묘사하는 알패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알패스와 동등한 성장에 놓으시려면 성인 소설 및 성인 만화 부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랄하네. 이건 성희롱이지 뭔 개소리야. 저는 신반이 누군지도 모르고 동등한 트위터 유저로서 소란넷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지가 무슨 소란넷 대변자야? 왜 지랄이야? 덧붙여 신반님 생각 설득시킬 마음도 없고 알패스가 케이팝 문화라든가 하는 옹호성 발언도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다만 600명의 팔로워를 지시 600명이 뭐라고? 문이 소란넷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받으실 이미지 타격과 인터넷상 영향력이 걱정돼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면 신반님께서 유예하며 범죄의 온상이라고 말씀드린 트위터 앞으로도 즐겁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12조의 마무리 차치하고 소란의 몰카남이란 말로 정확하게 짚었어요. 내가 피해보는 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더시고 조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12조의 마무리요? 그렇게 들었더니 안타깝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내 소란의시라는 음지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 희롱하는 부분에서 경중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힙합 외길 잘 걷겠습니다. 그런 이만.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실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란에서 물가 공유하고 성폭행 모의하는 경우 알패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외라는 말씀이신가요? 말을 모호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최대한 신마님의 의견을 왜곡하지 않고 들으려고 없죠. 좋습니다. 벌써 시비 존나 걸고 있잖아. 강간 모의랑 같다고는 못하겠네. 근데 거기서 몰카 찍고 시시덕거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함. 사실 그냥 성범죄라는 부분에서 똑같은 짓에서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함. 아 몰카 이꼴 성희롱이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신 거군요. 이제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나 시발 성범죄지 뭐 니도 기분 나쁘니까 더 쪽지하지 마세요. 차단받기 전에 이렇게 보냈거든요. 존나 착한 척하면서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요. 뒤질라고. 그리고 한 명은 덕후에 올려도 되냐 이 지랄하는데 얘 올리세요 한 다음에 내가 거기 있는 다 고소하면 되거든. 여러분 덕후는요 IP가 다 나와요. 덕후는 IP가 다 나와요.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 나야 좋지. 덕후에다 올려주면 그냥 싹 뽑아다가 올려가지고 고소장 딱 날리면 되는데
제가 저번에는 혼자 해가지고 좀 많이 놓쳤거든요? 이번에는 전부 변호사 불러다가 고소를 해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밌어지겠죠? 네, 다 쪽지로 온 거예요, 나한테. 저런 새끼들한테 재능이 어딨어요. 덕후라는 뭐 병신 같은 곳이 있대요. 덕후라는 데서 온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저를 올려서 뭐 저거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너 여초에다 공론화 해도 돼 이런 건데 씨발 내가 뭐 지들 몇천 명 와갖고 욕한다고 뭐 바뀔 줄 알아? 지들 뭐 몇천 명 몰려온다 해도 벌레야 그냥. 세스코 한 방이야. 세스코는 경찰이고. 결국 울며 불면서 용서해달라고 지랄할 거면서 왜 저러는 거야. 실제로 고소하면 막 울고불고 선처해달라고 하나요? 네, 그럼요. 전화와요. 그리고 DM, 내가 고소한다고 올리잖아요? 고소한다고 전화 안 와도 전화옴. 그래갖고, 아, 그, 막, DM 오고 회사로 연락 오고 막 이래요. 제가 뭐, 반성문을 보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막 이지랄하면서. 막, 신발 형, 뭐, 핑크 똥꼬, 뭐, 할짝할짝 해도 되나요? 막 이지랄 한 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캡처해서, 너 여기 몇십 명 앞에서 지금 나를 성희롱했는데 이건 내가 민사로 해갖고 꼭 조져줄게 이지랄하니까 바로 연락 와가지고 저는 이름 뭐뭐고 핸드폰 번호 뭐뭔데 제발 연락 한 번만 주시면 제가 만나갖고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이지랄함. 남자인 척을 왜 하냐고 씨발. 어? 왜 남자인 척을 해가면서 욕을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고소 나올 걸 몰라. 그래갖고 제가 그 라이브 방송 중에 캡처한 다음에 막차 탄 거 축하드립니다 이지랄 했더니 막 울면 불면 며칠 동안 지랄 연병을 했어요. 성인이냐고요? 네, 성인이죠. 23살짜리던데 뒤질라고 씨.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로 누구를 뭐 제가 무슨 성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검찰청에서 이만큼 고소당한 사람들 이름이랑 해갖고 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여자야. 한 명도 빠짐없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여자야. 아니, 왜 멍청하게 그렇게 하냐는 거야. 안고도빵에 채팅 치다 종지 먹었다고요? 스니치가 몇 명 들어왔나 보네. 불쌍한 인생들이다 저러고 살고.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자꾸 성 이슈를 만들려고 지랄들 하는 거야. 나 저는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그 비트는 그만 찍을게요. 오늘 그냥 수다 하나 떱시다. 뭐 그 비트 했잖아요. 하나 만들었잖아요. 베이스 찍는 건 좀 다시 물어봐야겠다. 베이스 좀 잘 찍고 싶은데. 네, 저 전에 2주일 먹었었어요. 여기 침묵질 하지 마세요. 왜 침묵질 하세요? 뒤질라고. 이번 친구 좋았다고요? 다들 알아요. 아니, 비트 찍었잖아. 그러니까 뭐 다음 거 찍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들을 수 있냐고요? 나중에 거기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제 계정에다가. 던더케 수영단한테 찍어달라고 하죠. 던더케 수영딸이요? 던더케 수영딸. 오늘 날이 아니군요. 아, 오늘 비트 또 만들긴 좀 그렇고. 괜찮았잖아, 아까. 괜찮았잖아. 나한테 왜 그래? 괜찮았는데. 정지 처음 당하면 하루고 두 번째로 당하면 일주일 되는 거임. 알았어요. 저는 아직 잘 시간 안 됐어요. 몇 시간 더 있어야 돼요. 뚜루루루루. 비트 이름이요? 몰라요. 여러분 그 대화 화두 좀 던져보세요. 재미없으니까. 라방 완전 오래 한다고요? 아 그냥 켜놓고 그냥 뭐 딴짓거리 한거지. 뭘 라방을 또 오래 한다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빨다 야몰레전. 뜬금없이 저에게 욕하신 부분 사과 부탁드려요. 사과는 저보고 뜬금없이 저한테 욕하신 부분 사과 좀요 이러길래 사과 족가시고요 차단요. 오늘 작업실 혼자 있나요? 샐러드 언제 드세요? 지금 먹어야 되는데 이따. 아직 괜찮아요. 해리포터 다음 좀 나중에 해볼게요. 하리보 곰젤리는 성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별이 왜 있어요? 그냥 먹는 거지. 아이 레전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다이어트 하나 먹는 거예요. 아 나도 잘생겨져서 힙패스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씨 온전순결하라 결혼할 때까지. 씨. 응? 성관계도 못하는데 글 속에서라도 해야지. 안 그래? 내일 뭐 먹을까요? 몰라요. 저도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인데. 화장실에 샐러드 있냐고요? 아닌데 왜 화장실에 있어요 그게. 빨대 구멍에 한 개지 뭘 두 개예요. 랩에서 제일 중요한 다섯 가지 뭐라고 생각하나요?
다섯 가지나 될까요? 에스크에 욕 많던데 신고먹이 만드나요? 에스크가 뭔데요? 에스크라는 게 있어요? 에스크가 뭐예요? 어떻게 봐요? 신동사에서 조니뎁 하차했대요. 네, 그 조니뎁 잘못해가지고. 그렇다면서요. 그 여자랑 엮여가지고 그 여자한테 여자가 거짓말한 것처럼 막 만들었다면서요. 미친 새끼가. 그럼 익명 질문이 어디 있는데요? 그거 내가 뭐라고? 에스크? 근데 그거에다 나한테 욕을 하면 내가 그걸 굳이 다운받아서 봐야 돼요? 제가 그걸 해야 하나요? 예. Yeah. 그거 왜 해요? 몰라요? 누가 에스크에서 저를 욕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익명 질문을 더 하겠지. 원래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아니 저 안 해요 굳이. 그걸 왜 해요? 나 알지도 못하는 건데 가갖고 왜 해요? 내가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 건데 갖고 뭐 하나? 아 개인 에스크에 아 나 말고 다른 팬 애들 에스크에 아 그거를 저한테 고소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아니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에스크 이런 거 안 하니까. 걸린 애들도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걸려요? 작업실이요?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아니 왜 뭐라 그래요. 그냥 나 위에서 해준 말인데 왜 뭐라 그러는 거야 씨발. 아 몰라 딴 얘기예요. 알았어 알았어.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새끼가. 아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원래 막 덥게 해놓고 옷을 얇게 입는 것보다 그냥 옷 입고 조금 춥게 해놔요. 땀 안 나게. 라임 잘 쓰는 팁이요? 전나게 써봐야지 뭘. 모음 맞춰 모음. 비트를 어떻게 팔 건지나. 쳇대려. 눈사람 만들었냐고요? 아니요. 왜 만들어요 그걸? 손 시렵게. 밖 추운데. 제가 나이가 몇 갠데 나가서 그 눈사람 만들고 그럽니까? 바쁜데. 영어 잘하냐고요? 영어 잘하냐? 뭐 그냥 해요. 뭐 못하진 않고 미국 나가서 그냥 뭐 어디 다닐 정도는 해요. 팬들 장갑 사주실 생각 있나요? 다 손쉽게 눈 위에 글 쓰시는데. 아씨 나도 장갑 없어갖고 그러는데 왜 씨 니네 장갑을 사주라 그래. 수다 떠는 거 보니까 사람 늘어났어요. 눈사람에서. 실용적인 자격증 뭐가 있을까요? 몰라요. 타이달 쓰시나요? 아니요. 저 스트림 서비스 3개 쓰는데 유튜브 뮤직? 유튜브 뮤직이랑 유튜브 뮤직?
미국 애플 뮤직, 그리고 쿤디판다가 쓰는 멜론. 멜론에 제가 기생해서 잠깐씩. 눈에 30쓰기 누가 시작했냐고요? 몰라요. 그냥 누가 하길래 저도 한 건데 사람들이 따라하는 건데요. 코로나 끝나면 공연하고 싶지, 여행 가고. 다 똑같아요, 사람들. 나가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맨날 작업실 오고. 사클? 사클이라니? 사클은 잘 안 써요, 그냥 뭐. 멜로는 제가 그냥 진짜 한국 신보 나올 때 한 번씩 듣고. 저는 보통 그냥 미국 애플 뮤직이랑 유튜브 뮤직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애플 뮤직을 끊을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 뮤직 괜찮은 것 같아서. 특별히 가고 싶은 여행지? 그냥 뭐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그냥 뭐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놀고 싶다 이런 거. 수영 잘하냐고? 저 수영 잘해요. 어렸을 때 수영 배워가지고 잘해요. 스포티파이 한국 들어오면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스포티파이도. 탕수육 맛있는 기준이요? 모르겠는데요. 하리보 키스 젤리요? 그럴듯 하더라고. 야, 키스 못해 보는데 그거나 먹어봐. 키스 젤리 해봐. 진짜로 비슷비슷해. 아니 말고는 아니고 진짜 비슷해. QM도 먹어보라 하는데 오 이랬어. 그렇네 이랬어. 딸기 맛이 나진 않아요 여러분. 혓바닥에서 딸기 맛이 나진 않는데요. 그럴듯한데 이랬어요. 아이 새끼들 뽀뽀도 안 해봐가지고 뭐 한 거야 지금. 뽀뽀도 안 해보고. 응? 인생 살면서 뽀뽀는 좀 해보고 살아라. 드라마요? 저 요즘 스폰지밥 정주행하고 있어요. 추우면 녹음 잘 안 되냐고요? 전 좀 추울 때 잘 되는데요. 얘들아 뽀뽀 좀 하고 살아. 응? 뽀뽀도 안 하고 이 새끼들이 이거. 뽀뽀가 무슨 느낌이냐고요? 모르겠어요. 죽이지 뽀뽀하면. 뽀뽀하면 죽이지 뭐야. 뭘. 뽀뽀하면 뭐 어때? 그걸 물어보고 앉았어. 나가서 뽀뽀할 사람을 찾아야지. 스폰지밥 최애 캐릭터요? 모르겠는데요. 엄마 아빠랑 하라고? 엄마 아빠랑 못하는 뽀뽀가 있잖아. 아 미친. 아 어떤 새끼가 비계에다가 이상한 거 썼어. 아 씨발놈들. 아 진짜 너무하네. 스니치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겠지? 아 나 미친 새끼들이네. 키스할 때 영감이 떠오른 적 있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진짜. 나를 상대로 이상한 글을 쓴걸 누가 보내줬어.
성희롱 당한 걸 누가 보내줬어. 아 너무하네. 누구랑요 이씨. 근데 미친 새끼가 누구랑요? 니가 지금 그게 중요해? 아 키스기 그만해. 일곱의 기분 어떠냐고요? 썩 좋진 않네요. 여러분 이 미끼를 이만큼이나 모아가지고 고소를 해야지. 응? 그래야 재밌지. 이거 하나 잡혔다고 고소를 해? 어. 각오해. 원래 키스 못해본 애들끼리 싱랩 할 생각 없냐고? 저 싱랩 한 거 있잖아요. 어디로? 어디로가 있는데 왜 나한테 싱랩 할 생각 있냐 물어봐. 이은원 씨, 제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가 그때 뭐라 하고 2kg 빠졌어요. 네? 뭐만 하면은 그냥 쪘다고. 나 지금 몸매 전에랑 똑같아. 그 언제야? 몸무게가 그때랑 똑같아. 네오크리스천 뮤직비디오 찍을 때랑 똑같아. 맨날 샐러드 먹고 지금도 샐러드 먹어. 너는 찔만해. 맨날 먹잖아. 맨날 이거 먹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니 그때 왔다 가고요. 2kg 빠졌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요즘 맨날 이것만 먹어요. 뭐만 하면 살쪘다고. 그냥 내가 돼지상이라 그렇다고 해. 그냥 이은현 뭘 살 빠지면 안 돼. 빼야지. 저는 샐러드 안 먹으면 좀 쪄요. 이은현 니가 그 제육볶음 먹여갖고 2kg 더 쪘어. 너의 제육볶음 너무 맛있어. 근데 저 지금 이거 먹기 좀 그렇거든요. 이거 그냥 편의점. 남편한테 놀아달라고 하세요. 응?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밤에도 남편하고 놀라고? 어? 오락하고 집에서? 미노가 여러분 나도 싱잉랩 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나 싱잉랩 잘해. 렛미노? 신고합니다. 대체 왜죠? 오 심각한데?
여러분 CNF 할 때 표정 안 됨? 네가 싫어하는 거지 그 좋아하는 사람 꽤 있어 은연아. 엄마가 신발 자야 돼서 손신발을 왜 바꿨냐고요? 이름 지어준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됐어요? 내 미래의 아내한테 그러면은 내 미래의 아내하고 내 미래의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 아빠 이름 그거 누가 뭐 어떻게 누가 지어준 거야 이러면 너는 엄마 전에 만난 사람이 지어줬어 이래? 그래서 바꿨어.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름 바꾸기 잘했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이름 바꾸기 잘했다는 생각 진짜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신인의 표정? 어디로 어디로 난 어디로 Let me know God. 왜 슬퍼요? 나는 지금 내가 잘 만나고 있는데 지금 이름은 100%로 내가 지은 거니까 더 좋지. 그리고 이게 랩할 때도 훨씬 편해요. 심바 사와디 이거는 발음하기 좀 그랬는데 선 심바 이렇게 하면 또 편해요. 그리고 래퍼들은 다 잘 바꿨다 그래요. 야 너 이름 진짜 잘 바꿨다 막 이래요. 어디로. 근데 은현이가 저의 그 감미로운 표정을 존나 싫어해요. 지금 이상한. 야 내가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 은현. 한판 붙을래? 사모님. 아 진짜 아무리 당신이 그 우리 사장님 마누라 그래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손신바. 아이씨 뭘 웃어 미쳤네 이은현. 서이탄 표정. 아 노답이지만 어디로. 아니 아니 나 진짜 이 스윙 할 때 저는 두 손으로 잡고 해요 항상. 콧구멍 켜지는 거 좀 그래서. 라방 내가 몇 시간 하든 뭔 상관이야. 오늘 할 거 다 했는데 발음 정확하게 해줄래? 야 이게 그 오토튠으로 하려면 진짜 이렇게 해야 돼. 저 눈빛 아니래. 아니 내가 뭐 야 너 자꾸 나 뭐함 할 거야? 내 여자친구는 네가 정확하게 역겹다는 그 표정 보고 너무 멋있다 그랬어. 조카쌤님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셈. 이원희님 닮았다고요? 아 진짜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닫지마 와리 두 주먹 하나로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정리하네. 닫지마 와리 정의를 위해서 사랑아 기다려줘. 네 남편 DY.
나 원래 느끼한 얼굴이에요. 예. Yeah. 영상이 어디 있더라, 썸썸. 하지마. 니만 봐. 그리고 그거 찾아보면 많아. 저 이름들 부를 때 보시면 그 표정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손 몇 센치냐고요? 모르겠는데요? 신스터 래퍼. 좋아하는 거 있죠? 코코 버터 키스. Cigarette and cigarette. My mama think I'm staying. 느끼. 네 남편 BY 여기 아니라 페이. 네 남편 얼굴 BY. 야, 생긴 게 반지 바꾼 거 아닌데요? 원래 이건데요? 데이비드 아발론. 데이비드 아발론. 아, 이거를 먹긴 해야 되는데. 제가 닭가슴살 샐러드, 닭가슴살 그 소세지를 제가 못 데웠어요 아직. 커플링이냐고요? 아니요, 커플링 아닌데요. 그냥 그 저희 예곤이 데이비드 아발론이 그 소개 아니 그 마중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 이거 새로 만들려고요, 목걸이. 이거 지금 많이 낡아서. BY랑 커플링이라고? 아 맞지, BY도 있지. 운동을 요새 못하죠. 저 지금 안 그래도 주변 사람들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너 운동 요새 못하지? 그래서 네. 아니에요. 지금 먹기 좀 그래요. 아발론 어학원 안다고요? 데이비드 아발론이 더 유명해질 거예요. 같이 하자. 심심해? 너가 나랑 같이 하면은 험한 얘기 들을 수도 있어. 오늘 일찍 켰으니까. 여러분. 야, 너 이병이랑 같이 있어? 어, 여기 아니, 있어. 씨, 그럼 내 계속 욕했잖아. 들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내 얼굴 BY라고? 네 남편 얼굴 BY라 그랬는데?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켰다. 야, 너네 뭐하고 지금 집에 가? 지금 대표님 댁에 있었어. 아, 재밌었겠다. 내가 다 들었다. 그래. 나 사장님 저 이거 먹고 잘 하고 있습니다. 샐러드 먹고 있어요. 저 샐러드 잘 먹고 있습니다. 저 오늘도 현미밥에 그 닭가슴살 소세지 먹었습니다, 점심 때. 나는 돈가스 먹었어. 아, 개부럽네. 그러니까 얼굴 다 뒤집어지지. 아, 피부가 나오네. 피부 좋네, 오늘. 어? 아, 피부 안 나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다행이다. 괜찮은데? 오늘 괜찮은데? 나 피부 좋다고, 그럼, 애들이. 안 좋은데? 나 정도 돼야지. 나 얼마 전에 헤매. 야, 니는 여자애잖아. 맨날 얼굴에다 뭐 펴바르잖아. 나는 선크림 하나 안 바르고 요 정도라고 그랬다고. 저번에 헤매 할 때 메이크업 와주신 분이 그 얘기했다고. 좀 건조한 거 빼고 되게 좋아요 이랬어. 아, 그러다가 훅 가는 거야 이제. 야, 그래서 나 요새 로션 바르잖아. 야, 여자친구가 7살 차이면 어디 갖고 나 노땅이라 그러면 어떡해. 내 얼굴은 어. 하지 말아주라. 알았어. 형 보면서 왜? 느낀 게 있는데, 형 요즘 뭔데? 피부가 그 안색이라고 해야 되나? 응. 왜 이렇게 누렇지? 나 귤 많이 먹어서 그래. 맨날 귤 먹어갖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귤 먹으면 노래죠. 아니 손 내가 귤 먹으면 노래죠. 형 손이 되게 노래.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귤 먹어서 그런다니까? 진짜 귤 먹어서 그래. 아, 저 귤 먹어. 아, 귤에 물든 거야? 먹었어. 어, 나 귤에 아니, 물든 거야? 귤을 많이 먹으면 이래. 오렌지족이네. 진짜임. 아니, 귤 먹고 손 안 닦아요?
아니 이게 손을 안 닦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노랗다니까 이게 피가 이게 한 대 보면. 아 그러니까 귤 먹고 손을 안 닦냐고. 비누로 닦아야지. 근데 귤을 먹고 손을 닦아. 귤이 뭐 페인트 칠해졌어? 귤 먹고 손 닦는 사람이 있나? 아니 이거 진짜 아. 귤 먹으면 노래지는 거 맞아 진짜야. 알았어 알았어 믿어줄게. 어. 그래서 지금 뭐 하시나요? 아니 믿어준다니. 그만 먹어. 누렁이래잖아 애들이 오빠! 나한테. 오빠 귤 먹으면 살쪄. 알아 근데 간식으로 그냥 그거라도 먹는 거야. 오빠가 여기가 커졌어 하관이. 아 뭔 소리야 지금. 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운동을 하다 못해서 어쩔 수 없어. 먹는 거 그래 줄였잖아. 몸무게는 그때 너가 얘기하고 나서 2kg 줄었어. 맨날 이것만 먹어가지고. 그래? 내가 봤던 거는 잘 먹은 모습밖에 못 봐가지고. 응. 아니 너 그때 만났을 때 나 그거 짜장면 먹고 다, 그날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게 그날 먹은 게 다였어. 감시족. 감시, 더 빼셔야 감시하세요. 되는 거 알죠? 저 괜찮아요. 저 감시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화보 서로 은근히 빼셔야 되는 거 알죠? 아 진짜 너무하네. 남의 얼굴 갖다가 너 내 여자친구 보면 뭐라 그럴 거야? 오빠 뭐라고? 왜 더듬지 마? 왜 내 여자친구 이거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여자친구 지금 들어오셨어? 아 들어와서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저는 그냥 좀 더 돈을 잘 벌기 위해 오빠를 좀 도와주는 거죠. 아니 돈을 잘 벌기 위해 그럴 거면 나한테 뒤로 해야지. 왜 사람들 다 보나 봐서 150명 앞에서 살짝 아우 따서. 원래 이런 데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아니 나 진짜로 요즘 맨날 이것만 먹는다니까. 알았어, 여기 알았어. 나방 사람들한테 물어봐. 나 맨날 이것만 먹음. 아니 나랑 있을 때 밥 세 공기 먹은 거 오빠 짜장면과 탕수육 때리고 그날 첫 끼였잖아. 그날 첫 끼 너가 해줬잖아 집밥. 맞아, 그랬지 맞아. 네가 너무 잘 먹었지. 아 누가 맛있게 해래 그래서? 너무 잘 먹었지. 그래 나 그날 잘 먹었어. 또 해줄게. 올 오케이. 거잖아 해줬다. 아 근데 나 당분간은 안 갈게. 네가 지금 이렇게 갈구는 거 보니까 당분간 아,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번 달은 자제해야 되지 않아? 네 이번 달 자제하겠습니다. 저 왜냐면은 설이 뮤직비디오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관리. 응 관리해야지. 거기 우리 데자뷰 거기에 그거 있잖아. 응. 운동하는 운동? 거? 야 그거 땀 흘리고 샤워 어디서 해 그걸. 집가서 해. 집까지 자전거 타고 15분 걸리는데. 그 운동은 계속 하는 거지. 아, 운동 철인 3종 운동 이런 거. 계속 야, 냅둬. 해야지. 먹는 거 바꿨잖아. 아니 나도 내가 운동하고 싶어 죽겠음 진짜로. 맨날 그 얘기만 함. 알았어. 근데 얼굴이 근데... 커졌으니까 또 그거를 잡아야겠다. 내가 옆에서 눌러줄게. 얼굴 그냥. 원래 맞아. 그래 나 살찐 것 같아 은현아. 어떡하냐 인생 망했다. 아 그 머리도 내가 해주면 해줘야 될 것 같아. 머리 영희가 막 안 머리 나 안 그래도 영희한테 혼났어. 그렇지 영희가 혼날만해 앞머리. 어, 여기가 아, 다 오빠 이렇게 그냥 막 자르시면 어떻게. 근데 미용실 갔는데 내가 영희가 잘라준 거 모양을 보여주고 이렇게 잘라달라 했는데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희한테 혼났어. 아니 고칠 데가 많아요. 붙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 저 진짜 저 힙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예, 저 사람 자꾸 연예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힙합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제 뜻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맞아, 이거 BY 뜻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얼굴 너무 아깝지 그래, 않아요? 그냥, 맘대로 해. 살이나 좀 빼. 그냥 이러고 말아요. 아니, 얼굴 너무 아까워서 이제 좀 다듬자 이거지. 아까워? 아깝지. 아니, 저, 근데 제가요, 네. 저 요즘 괜찮다니까요? 저 요즘 괜찮아요, 자. 오빠 순해졌대. 어? 오빠 순해졌대. 아, 좀 순해졌지. 아니, 순해질 수밖에 없지. 내가 너한테 욕을 하리? 그러면? 맨날 와서 신발 갈궈주세요. 아, 근데 맨날, 그, 저 맨날 밤에 라방으로 이거 먹고요. 라방이 그... 순해졌대요. 아이씨. 나가 집에 나가. 신발 마라탕 영단 영단계다. 열 받아가지고 쌍욕이나 실컷하게 나가. 이제 조심 들어가라. 제가 빠이. 비어 빠이 빠이. 지켜보고 있어 이거. 아 욕 말해서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어? 욕 말해서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야, 나 이거 대호 온다. 나 이거 대호 온다. 대호 온다. 아씨 뭐 한다고 이거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 샐러드 데우는 게 아니라 이거 닭가슴살 소세지. 어? 뭘 샐러드를 데워 먹어? 밖에 푼 데 있어요. 쿤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냥 DJ 놀이 하고 있어요. 샐러드 데우러 간 거 아니에요. 샐러드를 왜 데워 먹어요? 쿤디 목소리 맞아요. 뭘 울다 와. 안 울어. 사나이는 그런 걸로 안 울어. 사나이 딱 세 번 우는 거야. 뭔가 좀 시큼한. 디제이 놀이 하고 있어요. 진짜 DJ 머신 가지고. 일반 소세지랑 맛 똑같냐고요? 아니요. 근데 그 뭐 닭가슴살 마시고요. 딴 거보단 낫죠. 그게 사나이 로션 발랐음. 아니 로션은 발라야지 미친놈들아. 여보 원래 사나이는 로션과 선크림 바르지 않아요. 근데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선 바를 수 있어야 돼요. 나민. 또 로션 발라요. 뭐 살짝 이거 닭가슴살인데. 어, 저 야식 아니고, 아씨, 야식 아니고 저녁이에요. 저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현미밥. 오늘 첫 끼 9시에 먹었어요. 이제 먹어도 됐지. 얄미워? 아니, 사람 진짜 풀떼기 먹는데 뭘 얄미워, 씨. 밥에 안 먹고 있거든요. 그냥 샐러드밖에 없거든요. 님, 저는 5시 넘어서 자요. 이게 저녁이에요, 저는. 아, 어쩌라고요. 음식 먹고 4시간 뒤에만 자면 돼요. 아, 왜 샐러드 먹는 거 가지고도 갈고. 미친 새끼들아. 아까 이은영이 나 갈고 못 봤어? 나 그거 맨날 당해. 아씨 드레싱 없이 먹었어. 드레싱 가져올게. 드레싱. 아 존나 열받네. 확신해. 담고서 오는
쿤디판다가 밖에서 BY 사장님한테 잘 보고 싶었고 더 탐구선 틀면서 놀고 있네요. 야 이거 라이트 렌치 드레싱이야. 은현아 이거 라이트 렌치 드레싱이야. 라이트 보이지? 라이트 렌치 드레싱이니까 제발 이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 어우 이거 오빠 드레싱 그거 먹으면 살쪄. 풀떼기 먹잖아. 이 정도는 봐줘라. 은현이 너 뭐라? 오빠 드레싱 넣어서 먹으면 살쪄. 라이트 렌치 드레싱. 야, 풀 먹는 게 어디야? 이거 먹는다고 안 쪄. 이거 30칼로리도 안 해. 아, 이윤현 맨날 이렇게 한다니까요. 오빠, 실컷 풀 먹어놓고 나서 드레싱 뿌려 먹으면 다 똑같아! 막 이러면서. 내가 언제 그랬노? 너 말투 좀 이상하다. 야,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이거. 평소에 이거보다 더 칼로리 나가는 거 치킨이나 찍어 먹는데. 소신바? 그래, 이 정도는 먹어도 돼. 뭘 그렇게, 니들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봤다고, 씨, 나대고 있어? 아니요, 저 이거 쿠팡으로 시켜서 쿤디랑 같이 먹어요. 천천히 먹어요, 빨리 먹어요? 그냥 뭐, 보통 속도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누가 뭐 빨리 먹는다고 뭐라 한 적도 없고. 너는 오늘 햄버거랑 돈가스랑 허쉬 모찌 쿠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자, 이제 누가 돼지지? 쿤디는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평소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여기서는 그냥 먹는 거예요. 걔가 옛날에 그렇게 하면 살 안 찌는 줄 알고 존나 먹다가 쿤디가 숨이 딱 나갔을 때 10kg가 찐 거예요. 엄청 많이 찐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 나이 먹고 살찐다고 내가 했잖아. 이랬는데 숨이 하면서 힘들어서 10kg가 다시 빠짐. 근데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그냥 평소에 지가 맛있는 거 해먹을 때 말고는 샐러드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교훈이 생긴 거죠. 안 그럼 나처럼 되니까. 너 나처럼 된다 이랬더니 바로 어우 너무 무서운데 이러면서. 이건 지저스 피스가 아니라 크로스예요. 그니까 쿤디판다 1차 때 보면 1차 때하고 그 디스전하고 이럴 때하고 달라요. 10kg만 더 빼자고? 알겠어요. 도시락만 준다고요? 저는 그거 먹으면서 살찌던데. 족같게 소세지를 뻑큐하네.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가오 잡는다고 아 오늘 먹방 하신다고 아니라
제가 이거 지금 안 먹으면 못 먹고 집에 갈 것 같아가지고 아깝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호락호락해지셨죠? 앞머리가 좀 심으라고요? 이게 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앞머리 숱인 거예요. 여기 전에 쥐팍 먹은 머리인데 제가 쥐팍 먹은 머리 해보고 싶어서 여자친구가 잘라줬는데 맞춰서 숱인 거예요. 나 머리숱 존나 많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칠래? 채소 무슨 드레싱으로 먹냐고요? 이거 라이트 렌치. 찍었어? 응? 이때 찍었어? 어. 들어봐. 씨발 껐는데. 들어봐. 아 이 새끼. 밥 먹었어? 아까 그 형이 준 치킨 그거 먹고. 그거 내가 준 게 아니라 중용 형이 시킨 거야. 네, 중용이. 중용이 형이 먹은 치킨 나도 아까 전에 닭가슴살만 골라서 두 조각 먹었어. 밥 반찬 대신에. 닭가슴살 맛있던데. 응? 이거? 넘넘넘넘넘넘 존나 느리네. 야 어떤 애가 너랑 나랑 상대로 야설 쓴 거 보내줬어. 나 한번 보면 안 돼? 그걸 왜 보려고 그래 미친 새끼야. 궁금하잖아. 싫은데? 안 읽어봤어? 어? 안 읽어봤어. 좀 읽어봤는데 너무 역겹더라고. 나는 왠지 저스티스 형이랑 나 조합으로 진짜 많이 그려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렇겠지? 어. 뿌리까지. 어? 오늘 이상한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닭가슴살만 먹었다니까. Yo, 닭가슴살만 먹은 시바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틀에 든 비담화. 너희들 얘기니까 귀담아. 주면 내가 써줄게. 내가 이상한 건 존나 아니지만 너넨 계속 이빨까. 그래서 이빨까 줄기 여긴 치과야. Oh Yo. shit, my rhyme 너무 dope했어. 너희들 놀랬어. 근데 꼭 최선이라고 할 순 없지. 가사는 넣지, 랩을 넣지, 영감을 넣지. 그 다음에 다시 판을 넣지. 마치 고깃집 알바생 나 고삐리 삼 일대부터 힙합을 사랑해서 지금 내 걸 자랑해. 네가 모른다고 하면 그건 네 문제지. 내가 알바네. Shit, 제시가 알바 아니고. 아리오스. 알바, 아리오스. 좋네. 너의 상식도 요. 내 발 앞에 깔리고 넌 널지른 엑스칼리버 요. 모두의 상식도 너 한물 가서 마치 칼리코. 우리는 빌스텍스. 뭔 말인지 알지. 너희 그냥 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래퍼. 널 먹는 나는 쉽게. Oh shit. 쉽게. 야, 쿤디파다 좋대잖아. 뭐? 비트. 좋던데? 응. 쿤디가 아, 여러분, 이거예요. 보세요. 쿤디판다가 라이브를 키면은 잼민이 팬이 아닌 사람들, 그냥 TV에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옴. 그러고 그러고 DJ를 키면은 그래도 힙합 팬인 애들 포함. 그리고 내가 키면은 리얼 서리 팬 다. 그래서 여러분 서리 팬은 한 14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쿤디가 지금 시간을 끌어주는데 내가 이거 먹어야지. 나의 해리포터 애독자가 있을 줄이야. 고맙다 엘비. 씨발 가고 산다. 최엘비 합방하면 센 떨어져요. 저랑 엮이면. 오하이오 래빗은 집에 갔죠. 걔 용인 살아요. 자고 있는 서리 팬스. 너희들은 철이 꽤 들었구나. 이 시간에 잠을 자다니. 모두가 멋지게
어른이 될 터인데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는 않겠지. 요. 펜 떨어져요. 왜 이렇게 허버허버 먹냐고요? 올리브 존나 맛있음. 올리브 딱 들어간 순간에 음식의 품격 플러스 3. 일주일에 머리 몇 번 감냐고요? 하루에 많으면 두 번. 무조건 한 번 감. 집에 안 나간 날도 감. 뭘 새벽에 먹으면 살찌는데, 씨, 나는 새벽, 더 새벽에 자. 저녁밥이야, 이거. 아니, 씨발, 다이어트 하는 새끼한테 응원은 못 해줄 망정, 뭐, 드레싱 넣으면 안 되는데? 지금 먹으면 살찌는데? 네 뱃살나 신경 써, 이 새끼 엄마. 어? 은현이한테 하는 말 아니다, 은현아. 오해하지 마라, 은현. 나 니한테 하는 말 아니다. 오빠 레방 재미없는데 약간 매력있어. 자꾸 잠깐 들러서 12월. 너 지금 있어서 내가 재밌게 못하는 거야. 내가 계속 쌍욕하면서 해야 재밌어. 쌍욕 들을 준비 됐어, 이은혜? 래퍼들이 저한테 DM 오면 너 오늘 라방 언제 해? 이러고. 개새끼야, 나도 이래야지. 아니 은현이는 사장 와이프이기 이전에 나하고 6년 7년을 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지. 솔직히 쟤랑 저랑 생일 차이도 얼마 안 날걸요? 한 반년 나나? 그냥 친구지. 말이 오빠지. 저게 오빠 대하는 걸로 보여? 다 먹었어. 야, 래퍼 중에서 내가 제일 재밌는 거 아니야. 이영진님을 두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이영진님은 라이브 방송계 제이지야. 내 얘기잖아. 샐러드를 밥 먹듯이 드시네요. 그걸 다이어트라고 하죠. 야, 멧돼지용 라방만큼은 내가 재밌지. 제 라방이 제일 재밌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이영지 씨가 제일 재밌어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야, 맥데디 형 내 거 라방 들어갖고 자꾸 스파잉 하더라. 신바님이 세 번째로 재밌다고요? 이영진님 라방 들어가 본 적 있냐고요? 아니요, 저는 유튜브로 봐요. 제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탈모 아니냐고요? 약을 미리 먹긴 해요. 빠질까봐. 저 외가 할아버지 있어가지고. 근데 왜 자꾸 나한테 탈모 아니냐 물어보는 거야? 머리카락 이렇게 많은데? 머리카락 존나 많은데? 왜 나한테 탈모 아니냐 물어보는 거야? 0 이영진님이랑 기리보이님이랑 연기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그 정도로 팬은 아니고 그냥 저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 앞머리 수준 쳤다고 뭘 자꾸 탈모냐.
머리 올백이야? 올백이다 씨. 나 빡빡일 때 다 봤잖아. 왜 그래? 뭘 하루에 얼마 먹냐? 몰라요 그냥. 아 내가 뭘 지금 탈모라 그래. 머리카락 졸라 많았고. 나 미용실 가면 뭐라 하는 줄 알아? 제로코나 살찌는데. 아유 씨 닥쳐. 뭘 제로코나 살찌어. 논문 가져와. 논문 아니래잖아. 그냥 보상 심리 때문에 더 처먹어서 그런 거지. 콜라 어쩌 먹는데 인사 안 섞냐고. 이빨 닦으니까. 탄산수도 좋아요. 양지요? 나와서 한번 집에 가기 전에 한번, 아 집에 가서 한번, 그리고 그냥 중간에는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제보하신 분 제가 절대로 얘기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 손신바 후장에 사시미 칼 쑤시기 이지라고 있네. 불쌍한 새끼들 저렇게 살고 있으니. 손신바 담배 극혐. 극혐까지는 안 해요. 제가 피지는 않는 거지 그냥. 그냥 제보가 와요. 비계정으로 저런 거. 나도 내가 바보 아닌 이상 내가 그 아이디를 얘기하겠어? 정보원들은 챙겨줘야지. 쿤디한테 담배 피지 말라 해요. 빨리 뒤지는데. 걔는 빨리 뒤지고 싶을 수도 있죠. 왜 그러세요? 거기 쓰라고 있는 사시미가 아닐 텐데. 그냥 제보요 이러면서 와요. 너무 혐오스럽지만 이런 새끼들이 있습니다 형님 막 이러면서 와요. 김남기를 닮았다고? 김남기랑 저랑 안 닮았어요. 여러분 다 알아서 할 거니 걱정 마세요. 알아서 합니다. 아 절대 그냥 넘어간 사람은 아니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삼겹살. 삼겹살 제일 맛있죠. 라면. 살찌는 거. 다 맛있어. 5000칼로리짜리 음식. 다 맛있어. 필로포라면 무슨 느낌일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삼겹살 맛있죠 삼겹살. 아, 뭘 김남길이야 또. 김남길 씨한테 죄송한 줄 알아. 옛날에 나쁜 남자로 존나 잘 나갔어 그 사람은. 나는 씨발 한남충으로 존나 잘 나갔고. 야 김남길 씨 존나 잘생겼다 미친.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 닮았다고?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그런 말 못하겠어요. 내가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저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 손을 씻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검색해보냐고? 뭐가 닮았다는지 모르겠으니까 검색해보지. 내가 거울 맨날 보는데. 응? 아 낙타는 좀. 속눈썹만 길면 씨 다 낙타래.
손 존나 노래 보였다고? 귤을 먹어서 그래요. 귤. 은근 기분 좋냐고요? 아, 나쁠 거 없지. 좋은 잘생긴 사람 닮았다는데.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그런 거야. 아닌 걸 알기에. 니는 엄마가 너보고 장동건 닮았다면 기분 좋니? 아, 좋게야 좋겠지. 잘생겼다는데.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허무하잖아. 이 꼴이 올라가요? 아씨,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다들! 누런 씨바견 닮았다고요? 이가 안 누런 게 어딨냐고요? 스케일링 얼마 전에 했어요. 스케일링. 잠시만요. 뭘 보고 웃는 거야? 누런 시바견은 조금? 행복한 나무 껍질 닮았어요? 씨발 놈들 진짜. 얘들아! 행복한 나무 껍질은 뭐야? 다 조금씩 들려줄게요. 흔들리는 시선 촉촉한 내 손에 배상은 꽤나 웃기스 매드맥스 새끼야 한국 힙합 절망편 래퍼들 치사는 팬픽이나 퍼날러 시간 없어서 대가리 깨져도 람 털어넣어서 가사 적어 싱잉이라기보단 그냥 후기죠. 싱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문신박 돌리면 또 머리 수건을 눌러도 랜푸다 칼과 못감 약반 남작 주정만 듣고도 홍금까지 뿅간 너와 다르게 난 쉐스타일로 발을 통 박살난다 날 아침 배웠어 난 강한가봐 가린 작은 옛 귀신들 날 더러 한강 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서류 앨범 트위터에 신바님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나는 안 보이는데요? 뭐라고 쳐야 나오지? 신바라고 쳐봐야겠다. 신바 왜 이렇게 샐러드 허겁지겁 먹어? 누가 쫓아옴? 말이 안 오는데? 말이 없는데? 나를 저거 해놓는 거 아니에요? 나를 블라인드 해놓는 거 아니에요? 심깅? 아니 씨바 새끼들 봐라. 심깅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뭔 소리야? 실시간으로 누가 보고 있는데요? 신바라고 치면 신바가 잘 안 나올걸요? 오빠 왜 저 차단했어요? 모르겠는데요? 누군데요? 네가 지랄을 했으니까 차단했겠지. 나 두 명밖에 차단 안 했는데? 네가 조지랄 까다가 나한테 패드립 친 애 아니야? 느금마라고 한 새끼 아니야 너 나한테? 니네 엄마 화이팅이라고 한 사람 아니야?
검색 결과 없는데요?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내?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들을? 뭐지? 안 뜨는데요? 소년제라고 쳐야 나오는 거 아니야? 소년제는 씨발 대래. 현재 라방 탈주했는데 뭔 얘기했길래 우리의 이웃 친구 소년제 이름요? 어 뭐 몰라 이 새끼들아. 좋아요 하나씩 눌러줘야겠다.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눌렀어요. 행복한 나무 껍질? 나 낚시하는 거지. 없잖아 이씨. 손에다 지읒받침 써봤는데 안 된다니까요? 손 심바 검색 결과 없음. 없음. 순실 바이브? 씨발 지금 순실 바이브 라방에서 지 이름 서치 중임. 순실 바이브 라방에 매너 왔다. 이거 언제 참 터질지 모르는 두근두근함. 순실 바이브 라방에서 힙패스 얘기함. 이런 사람 처음이야. 와 뭐지 신기하다. 존내 내기가 이상한 줄 알았어. 이 두 개를 합치면 머리 냄새 맡고 행복해하는 순실 바이브 씨를 보고 있습니다. 미친놈들 아니야? 그래. 그만 그만하자 할지라고. 아니 내가 이러고 있는 사진이랑 내가 이러고 있는 사진 합쳐놓고 머리 죄질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많다고? 죄질 신경 쓰는 새끼들은 죄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와 여기서 이러고 있네. 소란에선 단순 몰카부터 여자 강간 모의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다 싸다 봐서 알패스 받았다고 하네. 내가 언제 그랬어? 저 방금 니마 그럼 돌판에서 알패스 올리전 여는 것도 다 고소하고 알패스 트위터 계정 다 신고 넣으셈. 방구석에서 죄질 판단 범죄자 취급 같은 개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음악만 하세요. 그래서 니 애미요라고 댓글 달았어. 야 이거 이 새끼들 신바씨 나중에 결혼 혹은 연애하시면 그것도 알패스라고 고소해드릴게요. 결혼을 하실 수 있을라나? 또 지랄하고 있네. 아유, 병신같은 년들. 왜 쟤네는 내가 여자를 못 만난다고 생각할까? 난 연애를 못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저게 공론화가 되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너무 좋아하네. 어 어쩌라고. 이제 트위터 그만하자. 알았어. 오늘 그만할게. 아니 내가 무슨 뭐 연애를 못하는 줄 알아? 지들 상상 속에 있는 그 병신을 나라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준다고 했어. 다 군디 팬이야? 그래 미안하다. 다 군디 팬이라고 하는 건 구라지. 이전부터 나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형은 인터넷 싸우는 거 즐기는 성격이냐고요? 어느 정도 정도는 재밌어요. 아, 나 욕하는 사람이 다 쿤디 팬이라고? 그럴까? 아, 말을 조금 앞에도 조금 해줘. 그러면 친한 거 알 텐데 굳이? 여러분 뭐 힙겔은 다른 줄 알아요? 힙겔은 쿤디 판다. 왜 신바 같은 새끼랑 만나냐고 그래. 쿤디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힙겔 새끼들이 왜 신바 같은 새끼들 만나고 지내냐고 막 그러면서 고소 안 하냐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건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해보면 보세요. 쿤디판다라고 하는 존재가 쇼미 나오기 전에는 노잼이라고 재미없다고 욕했잖아요. 그쵸? 아니 쟤네는 그리고 힙겔은 저를 올려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네가 싫어하는 적이랑 내가 싸우니까 또 내 편 드는 척 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어차피 내 적이에요. 똑같아요. 병신 새끼들이에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쿤디 뭐 노잼이래매. 쿤디 노잼 랩이고 음악해 족같다고 그전까지 욕 존나 하고 누가 알아준 막 이러면서 그래서 히트곡 뭔데 막 이러면서 욕하다가 쇼미 나오니까 갑자기 존나 호감이라고 욕해 막 그렇게 해준 거 지네 DM 받아줘서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왜 신바 같은 정신병자랑 만나냐 쿤디한테. 그러니까 애가 상처를 안 받겠냐. 그러니까 걔네들은 애초에 그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한 그 기준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상하게 있어요. 조금 진중한 얘기하면 노잼 병신이고 지네 DM 받아주면 그래도 호감이고 급호감이지라고. 급호감 몇 번이야 씨. 와, 네 MU라고 썼더니 인용한 트윗 20개 넘었어. 20개 넘어가고 있어 지금. 숨어서 지랄하는 애들이 20명이란 거잖아. 어쩔 건데. 그래서 거기서 급호감이면 뭐 얻는 거 없어요. 거기서 급호감이라고 하면 귀찮게 하고. 그놈의 급호감 몇 번째야 씨발. 급호감을 내가 한 20번 겪은 것 같아요. 급호감. 그리고 내 랩은 한 번도 안 들어봄. 병맛금. 아 그니까 그 현이 스토리 나 올려서 봐봐. 잠깐만.
너 엽사 올렸지? 아, 이유는 불안한데. 어디서 이유는? 아, 이은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 그래?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진짜로 안 좋다. 그냥 진짜 진지하게 저런 거 하면 안 돼. 요즘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내고 있는데 애들이 저런 걸로 나 저기 뭐야 저 성희롱하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떤 새끼야, 오빠한테 감히 누가 다 데려와. 다 데려오긴 좀 그렇고, 내가 보기 싫어서. 눈동자 빨리 움직인다고요? 좀 보여줘봐요. 안 돼요. 사탕 하나 사야겠어, 이발. 지금 이게, 근데 여러분, 굉장히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이거. 이 트위터라는 새끼들 이거 내가 정복한다. 트위터 정복! 트위터 정복! 달린다 소현재. 그냥 보지 마세요. 지피지기 100점 100승. 여러분 이제 저 그 그만할게요. 우리 그만하고 님이 트럼프도 아니고 아 뭐라는 거야 씨. 정복은 비사자 그래요? 왜 갑자기 늘어나, 근데? 늘어나면 끄기 싫잖아. 늘어나면 끄기 싫잖아. 당신 우리 집에 동파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동파육. 우리 회사도 지금 동파됐어요. 큰일 났어요. 사장님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동파가 됐어요. 30분 핵막. 그거 샐러드 그냥 저기 산 거예요. 그 편의점 GS. 화장실 물 조금 틀어놔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물이 그 이미 그 이 올라가지가 않아 얼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아까 중용이 형하고 안 그래도 좆됐다. 저 라방 중독자 맞아요. 이거 저 일 끝나고 나면 라방 하는 거 제 삶의 하나의 낙이에요. 배달받은 샐러드 뭐가 다르냐고요? 그냥 고기가 좀 들어있는 거 먹고 싶었고 목살 샐러드 먹었는데 어제? 눈빛이 왜 이렇게 맑아졌냐고? 뭔 소리야 미친놈아. 드실 거요? 변기 안 내려가요. 한쪽은 안 내려가 한쪽 내려가. 동파된 것 같아. 지금 큰일 났어. 나름 이거 되게 취미야 얘들아. 라방이라고 하는 거.
나도 하라겠다. 내일 오빠 작업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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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내일 작업실 있음. 나 내일 레슨 있음. 세 개 있음. 저 내일 레슨이 몇 시부터 있나요? 비 피카츄 3시 반부터 5시, 6시 반, 8시에 끝나겠네요. 책임지고 메일 해주세요. 그건 좀 그렇고요. 어제도 안 했잖아요. 저 그리고 이제 이거 좀 당분간 하다 보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저도 그 제 그 앨범에 이제 제 개인 앨범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 이제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개콘이 마흔이면 손신발 인스타 때문이다. 에이 오버하지 마. 이영지 씨 인스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라면드 삼겹살? 삼겹살이지. 마네킹 없어졌어요. 햄나껍 이름만 행복한 나무껍질. 이 추위 시간에 밖에 나가서 눈사람 만든 것 어떻게 생각해? 눈사람 지금 눈사람 만들 정도의 눈이 없어요. 서울은 그런 거 다 녹여버리거든요. 개인 앨범 아니고 전설이라는 비양하고 합작인데 그걸 이제 해야 돼. 팀이 이영지를 왜 이주라네. 이영지 씨가 최고라고 저 새끼 저거 시비 걸려고 지랄하는 것 같아. 아까부터 꺼져 병신 같은 년아. 아까부터 자꾸 시비 거는 새끼가 한 명 있어가지고 잠깐 보고 있었는데 내일 라방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제주도라 있어요. 꺼줘야지 그러면 존나 어그로를 끌면 병신 같은 년이 뒤질라고. 아니 내 심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걸잖아 자꾸. 전설 상반기에 나오냐고요? 그러려고 하겠습니다. 아씨 해리포터 주말에 할게. 눈사람 부순다고 욕먹고 저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저주를 받을까요? 러브앤에이치 그 사람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걔는 차단했는데요. 손신바 개인 라디오 생각나면 애독자들 자신 있다. 요 트위치 어떻게 됐어요? 얘들아 앨범부터 좀 내야 될 거 아니야. 응? 트위치가 어찌 됐건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이잖아. 음악이 우선이잖아. 지금 음악 우리 앨범 안 듣고 싶어? 듣고 싶잖아. 어? 듣고 싶지? 듣고 싶까? 듣고 싶어? 듣고 싶지 Yo. 욕하면 잡아 족치는 네가 제일 문제. 이 나라에서 래퍼 해먹겠다는 것부터 숙제. 웃음 들은 해퍼 모두가 원해 내게 축제. 더 프러스턴 야 돼지고 싶다면 너 줄 수 입만 열면 받아 피드백. 힙합 팬들이 시작하는 게임 반칙왕 이름 석자 네가 뱉은 가르침만 닦아내면 그만 못 막아 파괴치왕 랩한다 새끼들. 요 이게 랩이야 여러분. 아니 말고
디젤이 우리의 아빠예요. 디젤이 우리의 애비입니다. 욕 많이 나오냐고요? 욕 존나 나오죠. 패드립도 막 치고요. 갱스터 랩이냐고요? Yo, gangster man. 손신바인 이현준? 현준이도 음반 진짜 진지하게 만드네고 저도 그런 사람이라서 같이 하면 어려울걸요? 아, 방금 트위터 시비 건네 있어갖고 패드립 쳤어요. 저한테 패드립 치길래. 또 트위터 하지. 트위터 제일 재밌어. 2월 서리 앨범. Yeah. 2월 요금. 심토카? 이번에 나온 서류 논리 중에 19 있냐고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워 패드립엔 패드립을 쳐야지. 느겠다. 그거 봤어요. 이워 보석집은 오래 기다려야겠지? 보석집은 뭐 막 같이 하는 그런 집단은 아니에요. 저 이번에 뭐 앨범 19 돌리면 못 듣고 못 사는데요.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트위터 재밌어서 하는 건가요? 병신 같아서 하는 건가요? 병신 같은 게 재밌는 걸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걸리면 좀 슬플 듯? 보석집 랩하우스 오늘 특집. 미국에서 패드립 친 적 있어서 학고 2일 못 나갔는데. 그렇군요. 패드립 한다고 뭐라 하면서 지도 패드립하고 앉아있는 특책의 수준 잘 봄. 원래 저런 애들한테는 그냥 패드립 박아야 돼요. 경우에 따라 19 안 그래도 수위 조절하냐고요? 가사를 조작해요. 어차피 들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가사를 조금 다르게 쓰면은 그냥 넘어가요. 알려줘서 알았으면서 왜 아는 척해. 원래 알았어요 사실. 알려주기 전에도 알고 있어서 너네가 너무 놀랄까봐. 19 걸린 개 매운 것도 하나 넘어주십시오 형님. 개 매운 것도 뭐 개 매운 거 뭐 알아서 팔겠죠 뭐 하겠지. 응 자식들아. 세상이 진짜 이거 어지러워요. 이 난세야 난세. 난세. 응? 난세. 신나면 순한 맛인 줄 알았더니 매운맛인 거임. 그런 거죠. 어케 한 거임. 서치를 어떻게 했으면 근데. 어떻게 하냐고? 야, 내 얘기하는 애들 다 정해져 있고 거기 뭐 몇 개 들어가 보면은 니네가 뭐라고 날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뭘 그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어차피 내 얘기를 하는 애들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럼 그런 애들 근처로 들어가면 지네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걔네 아이디도 한 번씩 들어가 봐. 이제 프로필 사진 기억이 나니까. 그럼 뭔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알지. 그러면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온다. 점점 빠르게 내려온다. 뜬다 뜨란 뜬다 뜬드다다 뜬다 뜨란 뜬다 뜬드다다. 존나 좋은 노래 하나 들어야겠다. 네가 앉아있던 빅뱅의 빅뱅의 카페. 신경 쓰지 마세요. 쟤네 어차피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야, 니네가 뭐 공론화한다 그러면서 여쪽 카페에 올렸던 애들 어떻게 됐는 줄 알아? 어떻게 된 줄 알아? 걔네 지금 고소당했고 다 교육받으러 다녀. 어? 나한테 반성 못 쓰고. 알아? 니네 수천 수백 명 기어와갖고 나한테 지랄해도 내 인생 절대 안 끝나. 근데 니네 인생은 끝나지. 너네 공무원 다 했지. 뭘 지들이 그 인터넷 허상 새끼들이 뭘 대단한 거라고. 니네 와갖고 나한테 시비 존나 걸어봐. 아무것도 안 바뀌어. 트위터 족밥 새끼들 있잖아요. 여러분 니네 인생이 십창난지 내 인생이 십창난지 한번 해보자고요. 어차피 내 음악 소비하는 사람들은 콘크리트야. 니네가 와갖고 시비 좀 걸고 선동한다고 안 넘어가. 내 음악 내 CD 팔아주던 애들은 그렇게 안 넘어가. 응? 나 싫다고 욕하던 새끼들 존나 세상에서 제일 많고 내가 욕 세상에서 제일 많이 먹는 래퍼 2위 3위 할 때도 나는 CD 다 팔았어. 그러고 지금 추가로 파는 거야. 지들이 뭐 되는 줄 알아? 족밥 새끼들. 네가 앉아있던 그 하얀 의자만 네가 떠난 후로 차가운 정적만이 널 기다리고 있는 자가 너 외로워할게요. 언제든 널 기다리고 있는 그리워 보고 싶은 아니면 널 누리고 있는 따뜻한 커피와 먼 책갈피와 그대만 하얀 집 위로 흐르는 비 baby 향기를 기억하고 누가 떠나는 차가운 정
이대만의 하얀 집 위로 흐르는 빗대이대. 제가 2011년까지는 힙합을 거의 아예 안 들었어서 뭔 표정인지 알겠어? Fuck you. 네가 떠난 후로 차가운 정적 나니 기다리고 있는 작은 카페. 눈물 참는 거 보인다고요? 누가 눈물을 참고 있을까? 내 눈 보여줄까? 안구 건조증이야. 개소리하고 앉았어. 내가 니들처럼 족밥인 줄 알아? 아이고, 그거 해가지고 열받게 하려고 눈물 참는 거 다 보여요. 은근슬쩍 섹시한 척 졸린 눈 만든다고? 씨발, 언제는 졸려 보인다면서 뭘 또 섹시한 척이야. 어? 너무하네 진짜. 사람을 어? 띄엄띄엄 봐도 너무 띄엄띄엄 보고 있어. 족밥들. 네가 떠난 후 감정적 나니 존나 깨끗하다. 뭐가요? 내 눈깔이요? 너무하네. 비계 이날이 뭐냐고요? 비계 이날이 뭐냐면은 그 비공개 계정으로 인용 RT를 하는 거예요. 여, 나 트위터 존나 고수 같아. 그 비공개 계정으로 나를 RT를 하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공개 계정으로 나를 RT를 해서 지들끼리 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글을 쓰면은 40명, 50명이서 막 많이 많으면 퍼가가지고 욕을 하는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나는 원래부터 수백 명한테 욕 처먹고, 야 작년에만 해도 내가 문재인 대통령 한번 갔다가 욕 존나 몇천 명한테 댓글 달리고 4천 명씩 욕 먹고, 페미니스트 들어와서 몇천 명씩 욕 먹었는데 내가 니들 40명에서 뭐 하는 거 같다가 뭐 바뀔 것 같아? 그리고 걔네 중에 수십 명은 인생을 망쳤지. 니네들 미래처럼. 대만의 하얀 집 위로 흐르는 비 베이베. 불을 블라인드라고 했으면서. 그게 뭔데? 불언불이 뭔데? 블랙리스트 아니야? 블락. 블락이구나. 블락. 신바씨가 비게인 날 당한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당시 언급했다 제가 당하는 게 무서운요. 아니 니들이 시비를 거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보통 좀 그래. 이게 트위터 애들이 좀 독특한 게 날 좋다고 하는 말인데 존나 시비 거는 것처럼 좀 말을 해. 막 씨발 새끼 막 이렇게 갑자기 욕을 함. 그래서 블락 언블락이 썰리는 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도 알아 그거는. 차단했다 차단 풀면 그 사람이 팔로우한 게 끊긴대. 마팔이 끊긴대며. 인스타에도 그거 있으면 좋겠다. 썰어버리게. 애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도 좀 구분하고 있어. 뭘 자꾸 안 돼. 너 한 번만 손 넘어봐, 알았지? 신바씨 좋다고 해서 비게인 날 당했다고요? 아, 그거 그렇다고요? 썰린다는 거 내가 물어봤어. 써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봄. 썰리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봄. 이근데이 닮았다고? 에이, 좀 들었어요. 아씨, 그냥 눈깔 달리고 코만 달리면 다, 씨. 내가 썰린다는 거 물어봤잖아. 썰리는 게 뭐임? 이렇게 물어봤잖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인스타도 설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그댄 지금 내가 싫단 듯 자신을 속이고 몇 번 들었어요. 그냥 라방에서 동파 됐는데 의견을 물어보신 동파육 님이 용어가 똘추 같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똘추 같더라고요. 팔로워 삭제되는 게 있어요? 몰랐어요. 그래요? 근데 있으면 또 굳이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볼게요. 나 좀 참고할게요. 그대만의 하얀 집 위로 흐르는 비 베이베 네가 앉아있던 그 하얀 의자만이 그 향기를 기억하고 네가 떠난 후로 차가운 정적만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 카페 썰고 싶은 사람 있냐고요? 천지죠. 천지 백갈이죠. 아니 근데 얘들아 트위터가 아니 씨 내가 좀 볼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그래. 니네 어차피 내 좋은 얘기 해주잖아. 나 보고 기분 좋아가지고 보는 건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면은. 그리고 그 빤스 입는다고 하죠? 프로텍트 하는 거. 니들 계정 잠깐 비공개로 바꾸는 거. 빤스 입는다 막 이러더라고. 아 애들 말이 좀 음란해. 새끼들 이거 트위터가 음란해. 이거 음란해. 음탕한 곳이야. 머리 염색했냐고요? 아니요. 쿤디 팬들이 고양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진정 내 팬이면 강아지로 바꿔라. 차가운 정적만이 트위터는 음란해요. 빤스 입는다 그러던데. 니들이 나의 팬이라면 강아지로 바꿔라. 얼굴에 자신 있다면 네 얼굴로 해도 되고. 그런다고 내가 보진 않아. 이 색 저 원래 조금 자연갈색이 조금 있긴 한데 이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때문에. 책갈피와 그대만의 하얀 집 위로 흐르는 비 베이베 네가 떠난 후로 차가운 정적만이 족밥 새끼들 개폭티하고 있죠. 엑소, BTS, NCT, 투바투,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더보이즈, 빅스,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아이콘, 빅톤, 몬스타엣소, 크래비티, 엔하이픈, 뉴이스트, 최고, 위 남돌들의 음악기 씹어먹길. 나도 그렇게 바래요. 음악기 꼭 씹어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돈은 이 남돌들을 벌어야지. 굳이 그 힙합하는 새끼들 벌어봤자 차밖에 안 사요. 남돌들이 벌어야지. 저희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안녕하세요. 신바자와디 얼빠입니다. 비치. 트위터 사람들이 저에게 꼽줘요. 손 신바 좀 좋아할 수도 있지. 맞아. 나도 좀 좋아할 수도 있지. 래퍼들은 차밖에 안 사고 저 좋은 데 쓰는 건 저기 아이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돌들한테 돈 많이 쓰세요. 래퍼들은 좀 저 돈이 없어도 먹고 살아요. 다. 솔찬히 먹고 삽니다. 손신바 얼빠라고? 스파이가 분명하구나. 내 얼빠는 존재하지 않아. 서리 계정 누가 관리하냐고요? 저랑 쿤디판다가 관리 같이 하나? 아닌데? 오하이 루비 또 하나?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형, 나 어디 가서 형 좋아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 내가 뭐 씨발 일배야?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재밌는 얘기를 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편. 여러분 딱 10분 더 하고 끌 거예요. 여자친구 공부 끝났대. 요, sorry motherfucker, sorry motherfucker. 오하이 레비님 왜 안 주무세요? 얼빠 한두 명쯤 있지 않을까? 있다고 있어도 없다고 해야지. 인터넷에서 싸움 썰 좀 풀어줘요. 인터넷 싸움 썰이 뭐가 있을까요? 그대만의 하얀 집 위로 흐르는 비 베이베. 희재가 누구예요? 희재? 언젠가 수염 한번 길러줘. 아 근데 저도 그 수염 여자친구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요? 네, 토익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Just one ten minute 내가 시, 내 것이 되는 시간. 팬사인요? 이거는 그러니까 디젤이 평소에 맨날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더 해서 서리로 하자 30 이렇게는 내가 했어요. 오빠 눈 안 건드죠? 오빠 눈 갖고 가서 뒤트임 할 거예요. 저 눈 앞트임 뒤트임 쌍꺼풀 수술 다 했어요. 530만 원 주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코도 세웠어요. 여기 분필 이마도 깎았어요. 턱도 이거 깎은 거예요. 원래 여기 옆에 이만큼 있었는데 깎은 거예요. 구라지 그걸 또 믿냐? 아유 병신들 진짜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 맨날 속아요. 맨날. 야 성형해서 이 얼굴이면 진짜 안 하지. 거짓말하고 있네. 또 불락한다. 또 성형 개망했네요. 성형 개망했어? 아 너무하네. 그렇다고 해도 야 잘됐다고 좀 해줘라. 하나 씨 자연스러웠다고 좀 해줘라. 거기서 또 성형 개망했네요. 이제 병원 문 닫아야 돼? 오케이. 저 교정 안 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웃잖아. 신발 웃을 때 손 모는 것도 크리스천에서 그런 거라고? 아니요. 그냥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저는 누가 얘기할 때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너무 그 사람을 안 좋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밥 먹고 나서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얘기할 때 좀 이렇게 가리고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됐는데 안 고쳐지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남이 나한테 그러면 싫어서 내가 좀 이렇게 가리고 얘기하게 됐어요. 좀. 에반게리온 재밌냐고요? 재밌죠. 서류 다 잘생겼지. 디젤 빼고. 디젤 요즘 멋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가 이렇게 토끼 이빨이어가지고 디젤 왜 빼요? 그건 좋은데 치아 하얀 팁 좀 주세요. 스케일링 했어요 얼마 전에. 스케일링 혼났어요 간호사 선생님한테. 2년 만에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Just one ten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디스전 이후로 디젤에게 해보고 싶은 말은 디젤레밖에 없다. 보석집 제일 비난은 살뺀 QM이다. 여러분 QM 살 빼도 별로 안 잘생겼어요. 자꾸 뭐 자기가 빼면 뭐 지구상 난리 나는 것처럼 그러는데 별로 안 잘생겼어요. 소신 발언 QM 살 빼도 별로 안 잘생겼다. 그냥 그 QM처럼 생겼다. 살 빠진 QM. 뭐 자기가 무슨 살 빼면 아이돌 되는 것처럼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 살 뺐을지 안 잘생겼어. 그냥 QM 같지 이랬더니 개새끼가 막 이러더라고. 소신 발언입니다. 소신 발언. QM한테 싸불 당. 싸불이 뭐예요? 싸불. 사이버 불링. 공개적으로 사이버 불링을 하겠다. 라방만 몇 시간 하는 거야? 저 이제 부율 무고를 문 닫았다고요? 좋댔네. 그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 길게 했죠? 재밌었죠? 근데 오늘 할 거 없어가지고 괜찮았어요. 잘들 계시고. 취미한테 일러도 된다고요? 일러도 되냐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빠 살 좀만 더 빼면 임시완? 임시완 어떻게 생겼지 몰라? 야 임시완이 지구상에서 탑5로 잘생겼어. 뭔 소리 하는 거야. 간다.